내가 그래서 그 여기 아 여기 맹지 땅을 이거 뭐라 살라고 하냐고. 아 괜찮다 괜찮다. 아니 맹지 땅 그 비행기 타고 다녀야지는데 그걸 왜 따 왜 사느냐고 땅을 괜찮다는 걸 뭐 그걸 어떻게 얘기해 내가. 위주로 하신다면 농업보다는 주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상 나오는 금액이 주택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택 보상가가 업이 되기 때문에 쉽게 따져서 주택을 짓는데 1억이 들었어요. 공시지가 딱 되니까 2억 3천에서 2억 5천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지난 다음에는 투자한 금액의 3배 정도는 받고 무난하게 팔 수 있을 거예요. 세종시 연설면 기룡리 산 157. 땅 주인만 770여 명인 산입니다. 맹지에다 물도 전기도 끌어올 수 없는 곳. 헌데 이상하게 땅을 보러 오는 이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여기 아 여기 맹지 땅을 이거 뭐라 살라고 하냐고. 아 괜찮다 괜찮다. 아니 맹지 땅 그 비행기 타고 다녀야지는데 그걸 왜 따 왜 사느냐고 땅을. 괜찮다는 걸 뭐 그걸 어떻게 얘기해 내가. 근데 많이 왔다 갔다. 아 그럼 많이 왔다 갔지. 왔다 가고 네. 또 인테 그냥 안 오고도 사고 하는. 재작년인가? 네. 말도 누가 왔는데 청원서 왔다면서. 네. 번지수로 이렇게 주는데 저 중간이더라고. 뭐 산이야? 네. 여기 산. 저산 중간이더라고. 세종시는 지난 4년간 땅값 상승률 전국 1위입니다. 여기 산도 팔렸어요. 아. 이게 한 5년 정도부터 그랬을 거예요. 어느 사람들도 저 사람 누군지는 모르고 하품 사단 말입니다. 차가 우리 집에 새 한번 돌아가지고 땅굴에서 나가요. 아 이 아무 연것 없이 뭐가 들어와서 이것을 땅굴에다가.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다 외지 사람들이. 한 2, 3명이 자기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어떤가 보고 가는 거 무슨 얼마나 올라요. 인사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10년 전 300여 건이었던 거래량은 2017년 2,700여 건으로 늘었고 1년 만에 5,06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분을 쪼개 땅 주인이 20명 이상인 산도 381필지에 이릅니다. 서울 강남에서 울릉도 심지어 외국인까지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공유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접한 와촌리에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형태가 똑같은 집들이 연달아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여기 장사하면서도 몰랐어. 우리 아들이 엄마 진짜 먹으라고. 갑자기 동네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헐집들이 다 부서져버리고 저렇게 집이 쫙 찢어버렸더래.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까만 지붕에 하얀 집들이 쌍둥이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와촌리엔 이런 집들만 30여 채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계세요. 문을 두드려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다른 집도 대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적만이 흐릅니다.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평소에 근데 사람들 다 살고 있긴 한 집들인가요? 더 끝에 집은 사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그 외에는 뭐 지하 같은 데 와서 고기도 더 먹고 뭐 여기 조금 좀 과신가 뭐또 같이 구라고. 우리 여기서 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예, 살았다고 해서 굳이 여기 숙박도 있고 냄새 나는데 네. 왜 굳이 여기다 짓느냐. 700여 미터 떨어진 곳. 이곳에도 역시 같은 형태의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밭엔 복숭아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들이 분양권을 노리고 들어온 투기꾼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저기 5천 들어간대요. 저 한 끼 짓는데. 한 4천이나 4천이백 열심히 하고 저보고도 지라고 제 입까지 왔어요. 아 이거 지면 딱히 나온다고. 솔직히 말해서 저기 와서 살려고 온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딱지 하나만 당첨이 돼도 2억서부터 한 4억까지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얘기들을 하니까. 네. LH와 세종시가 추진하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2018년 8월 연서면 와촌리 일대 270만 제곱미터가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 2027년까지 스마트 산업과 연계한 거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이 집들은 산단지정 6, 7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일명 벌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주택. 패널을 조립해 만드는 방식이라 길면 보름, 짧게는 2, 3일이면 뚝딱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택지 개발 예정 지구에선 이런 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딱지로 불리는 2주자 택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주로 하신다면 농업보다는 주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상 나오는 금액이 주택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택 보상가가 업이 되기 때문에 쉽게 따져서 주택을 짓는데 1억이 들었어요. 공시지가 딱 되니까 2억 3천에서 2억 5천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지난 다음에는 투자한 금액의 3배 정도는 받고 원만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곳 주민으로 보이는 남자가 취재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애기가 아토피가 심해요, 둘 다. 그래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병원 갔더니 다 새 아파트잖아요, 세종시.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참 아토피가 더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냥 저 집을 산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LH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여기죠? 뭐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들하고 교착해서 했다는 증거 있어요? 없죠?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그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지금 다. 하지만 여기서도 LH 직원들이 활용한 지분 쪼개기 수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단 지정 7개월 전에 5명이 돈을 모아 밭을 사고 그 위에 5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종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 보상이 아니었으면 집을 그렇게 잘라서 지어놔봤자 살 사람도 없고 보통은 건축비나 허가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회수할 수 없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100% 이제 현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냥 묻지 따지도 않고 막 짓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업자도 저런 집을 왜 짓지 그러는데 유령도시지. 말 그대로 영화 세트장 촬영소를 생각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걸 보상해 주는 사람들은 그걸 따지질 않아.